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현안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012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13 김경우입니다. 2007 화장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말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 두 달 전인 지난 7월 17일 경기도는 2012 화장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화장시설 비용을 반대하는 2012 189명이 지난 2월에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6개월 만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 결과 절차적인 하자가 지적되었습니다. 투자 심사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두 차례 2021년 11월 30일하고 22년 6월 3일에 걸쳐 재검토를 통보받았음에도 편성하지 말아야 할 예산을 편성했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 수행 과정에서 평가 대상 지역인 여주시 주민을 빼고 2000시 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환경 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이행하라는 뼈아픈 지적을 받았습니다. 둘 다 없는 이웃으로 사이좋게 지내며 늘 서로 협력하던 2000시와 여주시는 적정적인 구간 수정 및 현 위치에 화장장 입지를 결정한 2020년 8월 이후 갈등이 격화되었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초 입지 예정지 공모 절차부터 우선할 바 없는 중대한 행정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의 유권 해석은 물론 관련 사항에 대해 세계 법무법률의 논의를 자문한 결과 2010 화장시설 관리추진위원회는 의결의 구성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구이며 위원회 자체적으로 입지 선정 등 의결사항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그간 위원회 주도로 공고하고 추진해온 일들이 원하는 분자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주체상의 하자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시민 여러분, 지역 내에 화장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필요로 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군에서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를 숨기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10 화장시설 조성 부지 결정과 부적절한 추진은 저의 취임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현재 2010 행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이러한 결과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 화장시설 부지를 결정함에 있어 이천과 여주시 경계지역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웃 지자체인 여주시와 인접한 마을 주민에 대해 존중과 배려가 부족했고 충분한 이해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여주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점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감사 결과가 지난 7월 17일에 나왔지만 오늘이나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고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첫째,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절차적인 문제와 둘째, 2000시장이 아닌 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사실상 권한없는 행정회의가 이루어진 점, 이 두 가지 중대 사유와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부가로 수정위에 추진 중인 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지적된 문제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본 사업의 장래와 이웃 도시간 갈등 해소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결정이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옷을 붙잡고 이어가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시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천시립 환양시설 건립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더욱 완벽을 위해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행정도 하자가 없도록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이고 고려에 찬 정말 어려운 원점 재건축을 기억해 가시죠. 지나간 데는 다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고마운 것 같아요. 아울러 그 여주시장님을 들어서 여주시집과 소송 계획이 있다면 인재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네, 여주시장님이나 여주시 측과 네. 여주시민들과 네. 소통 그 계획이나 방안이 있다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제가 여주시장님께 오늘 브리핑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번에 이게 신중하게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고 설득 과정을 거쳤고 또 여주시하고의 발표도 고려한 상황에서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이거로 인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해 발생한 당국이 됐습니다. 당에 추진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오늘은 이 중단되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지 다시 제 의견을 전부 들어서 최대한 빨리 방법이나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덧붙여서요. 최근에 추진위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 네. 그럼 추진위의 역할, 네. 앞으로의 역할이 근데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그 사실 추진위가 지난번에 그 추진위에서 추진위원장이 공고하고 공고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사실 그 추진위를 이 그 기간이 그분들 활동 기간이 지나서 이거를 그냥 그 해촉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직 이게 우리가 또다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화장시설을 우리가 이번에 여주 수정위에는 중단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최대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분들하고 함께 의견을 드리려고 다시 미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영대기자입니다. 지금 요 3년이 된 세월을 허송 그 시간을 보낸 건데요. 지금 그 담당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행정 절차상에 문제나 이런 걸 왜 그때 당시에 관가를 못한 건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지금 행정, 행안부에서 재검토 통보받았는데 예산 재우고 추진위가 그 공모 저기 할 수 없는 일을 해버린 건데 지금 그 담당 부서에서나 이런 거는 검토를 안 하시나요? 참 저기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답합니다. 나는 기본적인 거 이번에 이게 이제 감찰 청구가 들어와서 중요한 청구가 들어와서 서류를 보는 과정에서 이걸 하겠어요. 이게 예상치 못한 전혀 이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당연히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처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제가 최대한 네. 지금 저기 근본적으로는 수정기에는 안 하시는 거고 수정기는 뭐 제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절차상이나 뭐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기에는 그냥 절차와 또 예산을 재편성해서 수정기에다 그냥 하는 방향이 아니고
수정률은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죠? 그 수정률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다시 원점에서. 아니, 그 원점을 수정률은 그냥 두고 예산 수정률은 이제 수정이고 뭐 다 없는 상태에서 제로 상태에서 배제되는 거죠. 네, 수정률.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동안의 그 날짜, 그동안 추진했던 그 하려고 했던 계획 안에 가급적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신혈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